생각 더 많이 마실게요. 네? 원샷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해남을 작년에 왔었는데, 작년에 왔었을 때 해남에 좋았던 적이 뭐였냐면 여기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호응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개인포를 외치시니까 제가 집에 못 갈 뻔했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비도 오는데 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너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 한 곡을 준비했는데 정수란 선배님의 화이라는 곡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 곡을 여러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어보는데 노래 중간에 떼친 부분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넘기는 부분이 있는데 화이라는 노래를 다들 아신다고 하니까 또 해남 부인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나의 이쁨이 되어줘.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줘. 노래만 딱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이 쉬운 걸 다른 지역분들이 약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이제 나의 기분이 되어. 이제 나의 슬. 우와, 이 밸런스가 남성, 우리 아버님분들이나 어머님분들 이 밸런스가 너무 잘 맞춰져 있는데, 우리 한 번에 연습하고 노래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나의 이제 나의 슬. 아, 여기 저보다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마지막 곡으로 팬이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대답이 약간 좀 서운한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